일단 녹용은 예전 상식으로는 원래 이게 모든 건 참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자꾸 위로 자라니까 아 저거는 양기가 가득하다. 그리고 태양의 기운, 태양체의 상징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약으로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 다른 동물들의 뼈를 보면 기가 막혀 있거나 아예 뚫려 있거나 한 단일 성질로 되어 있는데 녹용은 그 안에 혈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혈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체예요. 그냥 호르몬 덩어리로서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다른 뿌라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녹용이라고 하는 거 귀한 건 아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직접 잘 설명하기 위해서 원물을 모사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다 크다. 아, 아까 우리 그 꿀처럼 보였던 거 저 앞에 있는 거 저게 녹용이구나. 자, 일단 저 나가서 같이 좀 저하고 설명하시죠. 예. 아니, 아유, 신기하다. 크다. 오, 저건 크다. 실제로 처음 봤어요. 오늘 진짜 단독으로 나온다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녹용도 사실 이거 진짜 이런 녹용 제품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 중에서도 엄청 큰 녹용이고요. 녹용하면 사실 면역력에 좋은 것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녹용이 부위별로 효능이 다 달라요. 부위별로요? 네, 부위별로. 사실 이런 것들 잘 못 봐서 오늘 좀 제가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는데 우선 이 상대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 네, 상대. 아마 우리 보약 그러면 상대 얘기가 제일 많은데 상대가 이 첫 번째 내려왔을 때 뿔이 있죠. 요 뿔부터 시작해서 맨 위쪽 보다 약간 위쪽 한 뼘 정도 떨어진 요 자리, 요만큼이 상대예요. 요만큼이 상대. 그리고 요 뿔에서 두 번째 뿔까지가 중대. 중대. 그리고 하대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아까 빼먹었던 요 한 뼘 정도 되는 자리, 붕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붕골. 그 중에서도 보면 맨 위쪽 자리들이 있죠. 이 녹용 뿔이 하나당 한 여섯 편 정도 나오는 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붕골 팁. 이게 진짜 제일 비싼 부위고요. 비싼 이유가 여기 2.7%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녹용량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라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상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로 활력 돋게 하는 진짜 힘나게 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중대는 여자들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하대는 노인분들 뼈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붕골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위약이면. 아, 그건 꼭 그러지 않은 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뿔이 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녹용은 아직도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끝 쪽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단백질의 함량들이 높고요. 반대로 이 하대로 가면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질 내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에 따라서 상대, 중대, 하대 분고를 골고루 쓰는 게 중요하죠. 아.